6월달에 이렇게 사람이 붐빈 적은 없어요. 아... 제 영혼이 저를 이끌었어요. 성공하기 위해서. 모두 안녕들 하십니까? 저는 여행을 너무 하고 싶은 마건입니다. 제가 요즘 여행업의 상황과 전망에 대해 다루고 있는데요. 오늘은 전편과 다르게 인터뷰를 나갔습니다. 장소는 바로 요즘 자연 친화적인 도시로 여행에 핫플이 된 강원도. 실제로 그쪽 상황이 어떤지 알아보기 위해 저와 여행 관련 콘텐츠를 같이 하는 여행 에디터 지연이가 강원도 고성으로 떠났습니다. 그럼 바로 지연이에게 마이크를 넘겨볼게요. 아! 참고로 지연이가 첫 단독 촬영이라 다소 부자연스러움이 있더라도 이해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지연씨! 네, 안녕하세요. 지연입니다. 저는 지금 강원도 고성에 나와 있는데요. 고성하면 뭐가 유명하죠? 해냉면도 유명하고 오징어 순대도 유명하고 유명한 먹을거리가 너무너무 많죠? 아, 제가 너무 먹는 거 생각하다가 너무 흥분해버렸네요. 네, 제가 이곳에 온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고성은 지금 너무나 아름다운 해수욕장이 많아서 서핑하는 인구가 많이 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로컬분을 만나서 한번 이곳 소식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으로 오시죠.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먼저 한번 부탁드릴게요. 아, 저는 허석환이라고 하고요. 서프샵 겸 공방을 운영하고 있는 대표입니다. 네, 이쪽 위치가 지금 강원도 고성인데 강원도 고성이 좀 서핑하기에 좀 괜찮은 곳인가요? 어디든 서핑을 하기에 뭐 장단점은 사실 있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제일 손꼽을 수 있는 게 일단 설악산하고 너무 가까워요. 지금 저희가 거주하고 있는 이 고성권 주변에 너무 아름다운 풍광들이 너무 좋아서 여기에서 샵을 운영을 하고 있고, 대부분 서핑하면 떠오르시는 게 이제 뭐 강원도 가면은 양양 쪽에 있는 서핑할 수 있는 해변들을 많이 떠올리실 거예요. 근데 그쪽에는 아무래도 뭐 인프라라든지 이런 게 잘 돼 있긴 하지만은 그만큼 사람이 너무 많아요. 너무 붐비기 때문에 사실 이제 뭐 제가 서핑을 하고 싶을 때 제대로 못하는 경우도 많고, 실제로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제 사고도 많이 일어나고, 서핑을 하고 싶은데 나는 너무 번잡스러운 곳은 싫어, 좀 조용한 거 좋아하시고 아니면은 가족 단위로 오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이쪽을 많이 찾으세요. 근데 요즘 지금 이 사태 때문에 강원도를 많은 분들이 찾아온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강원도에 한번 체감하시기에 로컬로서 사람들이 많이 오는 것 같나요? 많이 오는 것 같아요. 한 4월 정도부터 샵 이제 여름 시즌을 준비하기 위해서 계속 정비를 하고, 주변에 이제 식당들도 저희가 손님들한테 이제 소개를 시켜드리기 위해서 저희도 가서 먹어보면 이제 그 어떤 퀄리티가 뭐 바뀌진 않았는지 체크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주변을 많이 다니는데, 한 5월 정도부터 약간 코로나 사태가 조금 약화됐다라고 사람들이 느끼고 좀 움직이기 시작했을 때쯤에서, 왜 요즘 차박 뭐 캠핑 이런 거 되게 유행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이 엄청 오셨어요. 그래서 네, 여기 옆에 아야진 해변이라고 네. 좀 되게 괜찮은 해변이 하나 있거든요. 그 주차장이 좀 크게 만들어져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차를 댈 수 없을 정도로 지금은 사실 통제가 되긴 했거든요. 그 정도로 사람이 많이 오셨어요. 일부 유명한 식당들은 네, 네. 보통 성수기에도 1시간, 1시간 반 정도는 웨이팅을 하셔야 되는데, 저희 이제 샵에서 제일 가까운 곳에 좀 유명한 막국수집이 하나 있거든요. 거기는 들리는 소문에 5시간 웨이팅 나왔다고 5시간이요? 네. 아, 대박. 그 정도로 사람이 많이 오셨나 봐요. 6월 하면은 휴가가 시작되기 전 달이잖아요. 그렇죠. 6월 달에 이렇게 사람이 붐빈 적은 없어요. 숙소도 많이 물어보시고, 서핑 같은 경우에도 사실 수온이 많이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시작을 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지셨어요. 지금의 이런 코로나 사태에 대해서 영향을 좀 받거나 아니면 좀 달라진 점이 있다면 좀 어떤 점이 있을까요? 일부 샵들은 아예 이제 단체 강습이라고 뭐 10명, 20명 이렇게 네. 모아서 하는 강습이 있거든요. 그런 강습은 아예 지향하는 쪽으로 해서 소규모로? 네네. 그래서 뭐 1대1 아니면 2대1 뭐 맥시멈 한 4명 정도 이렇게 제안을 하면서 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런 식으로 시스템이 조금 이제 코로나 사태 이전이랑 이후랑 좀 달라지고 네, 바뀌고 있고 위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더 많은 신경을 쓰고 있는 상태예요. 네,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으시다면 네. 좀 알려주실까요?
뭐 특별히 많은 건 없고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은 일단 서핑이라는 운동이 사실은 익스트림 스포츠의 범주에 들어가는 운동이에요. 그래서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되게 위험할 수도 있는 운동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우리가 보통 쉽게 접할 수 있는 매체 뭐 잡지나 TV에서 보여지는 서핑은 약간은 물놀이에 가까운 정도로 보여지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생각보다 쉽지는 않습니다, 이 운동이. 그래서 네, 정말 내가 이거를 하고 싶다라고 마음을 먹으시면은 조금 각오를 하고 오시는 게 좋으실 거예요. 물론 쉽게 배울 수 있는 방법도 있지만은 내 안전과 다른 사람의 안전을 위해서 지켜야 될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좀 염두에 두시고 하면은 내가 좀 운동을 좀 많이 하겠구나, 고생을 좀 할 수도 있겠구나, 이런 거는 좀 알고 오시면 좋으실 것 같아서. 액션. 네, 이번에는 서핑을 하러 오신 한 손님분께 인터뷰를 한번 여쭤보려고 해요. 서핑이 왜 하고 싶었어요? 제 영혼이 저를 이끌었어요, 서핑을. 그래서 해보니까 어땠어요, 서핑? 아, 너무 좋았어요. 파도도 너무 좋았고 함께 하는 분들과 언제나 파도를 타고 그 순간순간에 살아있는 기분이 들어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아, 네. 아, 원래 무슨 질문이지? 잠깐만요. Yeah, bro. Yeah. Yeah. 끊었다가. 이쪽 블랭크스를 선택한 이유가 있을까요? 네, 우선 여기 너무 조용해요. 그리고 파도가 치면 서핑에만 집중할 수 있고 그게 너무 좋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사장님이 너무 재밌게 가르쳐주세요, 서핑을. 그리고 언제나 함께하면 행복해서 그게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정말 행복해 보여요. 그럼 네. 좋은 시간 보내길 바라고요. 네, 감사합니다. 3, 2, 1. 야.